화려한 모자 세계의 뒷면을 알게 되어서 어떤 기분이야, 천리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희생이 있었던지, 네가 구체 인간을 총합하고 있는 꿈의 모자의 본체이니 말하는 방식에 신경 써. 말하는 방식에 조심해. 말투 좀 조심해. 너희들이 서 있는 세계는 우리들이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환상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이 창조했던 세계가 없었다면 너희들 따위는 살아갈 수 없었을 거야. 분수를 알아라. 환상이라고나 하나 급격한 창조의 힘은 당신의 고통이 늘어날 뿐이에요. 천리안을 가진 저의 앞에서는 헛된 일이에요. 그만두세요. 네가 우리들의 뭐라는데? 영원히 창조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는 지옥. 사고가 불타올라서 의식이 뭐 혼탁해지고 모든 것을 하는 뭐 되풀이하는 고통. 모자인 우리들의 지옥의 고통도 모르고 너희들은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혀야만 하는 거다. 확실히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벌도 받겠죠. 하지만 창조하는 것은 괴로움뿐만이 아닙니다. 분명 그 이상으로도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 관리인은 바로 모자에게 먹혀버렸을 겁니다. 닥쳐. 당신이 모자를 강제적으로 자기 먹기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그 증거입니다. 모든 모자가 관리인을 먹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닥쳐. 저 먹인 주제에 알고 있는 듯이 입을 열지 마. 모자에게 먹혀질 너희들은 우리들과 동화된 후에 모자가 되어서 다음에 먹을 인간에게 주어질 뿐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동화를 계속 반복하고 조금씩 거대해졌던 거다.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우리들의 궁극의 목표. 모든 인간과 동화하는 전구총합. 갈리인이 전멸에 이르고 인간이 하나가 되면 아무도 창조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 다같이 영원히 편하게 잠드는 거다. 그런 짓을 하게 할 순 없어요. 이제 끝난 얘기다. 디는 보는 것과 같다. 끝난 얘기. 너의 천리안은 우수했어. 그건 인정하지. 네가 말한 대로 갈리인을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모자도 잔뜩 있어. 모든 모자를 총합하고 있는 나도 그들의 의사를 조작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다. 거기서 우리들과 동화하지 않고 있는 부의자에게 힘을 주고 모자를 지배시킨 거다. 그래서 후견인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주는 보호자. 그러니까 그것을 후견인이라고 이름 붙였다. 후견인의 힘은 모자를 지배하는 사이에 머시기를 계속해 마지막에 폭발해서 모든 모자를 괴물로 바꾼다. 모든 모자를 괴물로. 설마 모든 모자가 일제히 자기 먹기로? 마음의 관리인이 후견인의 힘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계획은 끝났던 거다. 너의 패배다, 천리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이올렛은 프림이 자물쇠를 걸어 봉인했어요. 아직 시간은 남아있을 거예요. 후견인의 폭발을 멈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인가 거짓인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으로 마지막 절망을 쳐다봐라, 천리안.
그리고 우리들과 동화하고 전구 총합으로 영원히 안락하게 잠드는 것이다. 아니요, 저의 눈은 아직 희망을 보고 있어요. 가련한 천리안, 적어도 내가 손을 대 정신 차리게 해주마. 어리석은 천리안, 네가 무엇을 해도 헛된 일이다. 누가 무엇을 하든지 후견인의 폭발은 없앨 수 없다. 모자의 괴로움은 없앨 수 없다. 갈린인의 죄는 없앨 수 없다. 누구도 아무것도 없앨 수 없다. 없앨 수 없는 것이다. 이걸로 당신을 얼매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죠, 말이. 계속 나의 곁에서 지켜봐주고 있었던 나의 모자. 그리고 아직 꿈의 모자가 신경 쓰이나요? 파피의 일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꿈의 모자의 이름이 파피였나요? 파피는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의 일이 걱정이에요. 파피는 단 한 사람의 소중한 친구예요. 어째서 소중한 친구를 배신해버렸나요? 파피가 연기하던 마우리티어와 다른 당신은 힌트를 너무 많이 폭로했어요. 통찰의 힘. 천리안을 준 입장에 당신이 상체의 이치를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틀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당신은 파피에 눈치채서 저를 이곳에 유도하려고 했어요. 틀리나요? 파피를 멈추고 싶었어요. 마리들은 동화하고 있으니까 배신한다면 파피에게 파피야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마리의 세계는 모두의 세계로부터 독립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구체인간을 파괴하면 세계는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려요. 하지만 마리의 세계만은 남겨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당신 혼자서 세계의 그릇이 될 셈인가요? 그런 짓을 하면 당신은 영원히 괜찮아요. 창조의 힘이 없는 세계라면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고 해도 후견인의 폭발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모두가 떠안고 있는 창조의 고통도 언젠가 되어버릴 전구 총합도 세계를 하나로 하면은 전부 없어져요. 설마 당신 처음부터 그게 목적으로 부탁해요 나탈리 세계를 모두를 구해줘요. 저에게 당신을 세계의 그릇으로 할 죄를 범하게 할 셈으로 나탈리의 일은 계속 옆에서 지켜봤어요. 당신이라면 분명 할 수 있어요. 나탈리, 이 잼은 나탈리의 취득잼에 마스터 점마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마리,